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뷰, 메뉴,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 컨트롤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줌입니다. 줌은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신 후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펜입니다. 펜은 컴포넌트를 잡고 마우스가 이동하는 대로 컴포넌트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컴포넌트를 파악하시는 데 좋은 기능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줌입니다. 다이나믹 줌은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확대해서 자세히 보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테이트 인 플레인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또는 다른 축을 중심으로 이동하시는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셋 뷰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 스페이스바인데요. 이렇게 제품을 보다가 화면에 틀어져 있는 경우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 가운데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뷰입니다. 이 기능도 자주 쓰이는데요. 2D 뷰를 보거나 정면, 뒷면, 좌우, 상하단을 단축키를 이용해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 8번을 눌러보면 X, Z축을 기준으로 Y축에서 바라본 형태의 단축키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 단축키 2번, 단축키 4번, 단축키 6번, 그리고 단축키 0번, 그리고 정렬이 되지 않았을 땐 스페이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서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팅 플레인입니다. 커팅 플레인을 사용하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와이어 프레임과 유사하지만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면서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X축 또는 Y축 그리고 Z축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측의 윈도우 또는 타의 호리젠털 아니면 버티컬 형태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3D 프로젝트 또는 스케매틱을 보실 때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보시면서 편한 시각적 사용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뷰 메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뷰 기능은 여러분들이 꼭 숙달되도록 익히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